오늘은 연중 제1주간 화요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선가 248번입니다. 한 생을 주님 위해 바치신 어머니 하느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어머니 마음 왕사 아들에게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셨네. 바치신 어머니 아드님이 가신 길 함께 걸으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We are a pilgrimage group from South Korea, Suwon Diocese Jinsari Parish. So this mass will be offered up as a first weekday ordinary mass and Tuesday ordinary mass in Korean. So if this could be okay for you, then please participate in this sacred mysteries.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실로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섰다. 그때 엘리 사제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려 흐느껴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서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면 그리하여 당신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을 취해 있을 참이요,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주실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한나는 나리께서 당신 여종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전과 같이 어둡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드려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 뛰고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에 제 입은 원수들을 비웃나이다. 힘센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차게 일어선다.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더는 굶주리지 않는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간다.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저승으로 내리기도 저승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멸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비천한 이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이를 잿더미에서 들어 높이시어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우선 미사장 이렇게 올라오신 거 미사 때 예수님께 또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복음 말씀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분명히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믿지 못해 하는데요. 악마가 있는 그 지옥에 대해서도 이제 마치 지어낸 이야기 같이 이제 생각해 버리곤 하고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체가 없다면 그 영원한 멸망, 하느님과의 그 영원한 결별이라는 그 비참한 그 영혼들의 운명이 없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는지, 겪어내셔야만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정말 너무 어린 그 세 꼬마 아이에게 루치아 프란시스코 히안체한테에게 지옥을 보여주시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밑에 있을 것 같은 커다란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불바다 속에는 온통 새까맣거나 청동빛을 띤 마귀들과 인간 모양을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큰 불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시커먼 연기와 함께 자기들 안에서 뿜어나오는 불길에 의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는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소리의 아비규환 속에서 사방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마귀들은 그들의 그 무섭고 불쾌한 모습으로 인해서 구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모님께서 슬픈 어조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영혼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네, 히아친타가 어제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그토록 예수님께 성모님께 희생을 드리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지요. 나중에 이제 프란시스코가 지옥에서 봤던 이 악마를 지상에서 또 맞닥뜨리는 경우가 한번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프란시스코는 겁이 없는 소년이었어요. 뱀을 갖고 장난을 치고 이렇게 갖고 다니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이 악마와 대면하고는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성모님께 또 루치아와 히아젠테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소리를 부르게 되죠. 이제 루치아와 히아젠타는 프란시스코를 찾아냈는데 무릎을 꿇은 채로 공포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저앉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우리가 지옥에서 보았던 그 커다란 짐승들 중에 하나가 불꽃을 내뿜으며 여기 서 있었었는데 하면서 이제 근데 프란시스코랑 맞닥뜨린 거죠. 네, 악마가 이렇게 지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악과 악마를 처이시키고 결정적으로 승리하셨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도 만연하고 악마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지. 네, 그렇죠. 콜로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경현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포로로 잡혀온 적들을 이제 그 바오로 서다가 이제 이렇게 로마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행진하는 모습을 비유한 건데요. 포로로 잡혀온 적들은
로마까지 끌려와 가지고 개선 행진의 구경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 이제 그죠? 어느 때도보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공격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매일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그 이후로 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악마들이 으르렁거리고 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악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아마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이 마침내 오고 예수님께서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그때 마침내 모든 인간과 악마들까지 그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전하고 악마와 그 존재들을 이제 끌고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제 우리 삶이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정말 우리 영혼이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악마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파티마 성모님과 관련된 이제 니카라과의 쿠아파에 있었던 성모님 발현을 소개해드리면서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그런데요. 니카라과 쿠아파에 살던 베르나르도 마르티네스라는 49살의 남성이 1980년 4월에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하지요. 쿠아파 시골 신자들에게 이제 묵주 기도를 하라고 성당에 들러서 종을 쳐야 되는데 성모님 상이 온통 환한 빛으로 빛납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성모님 상 안에서 빛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티마도 성모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미 미리 알려줍니다. 비슷한 일인데요. 네,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파티마와 똑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성모님의 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베르나르도 앞에 섬광이 비치더니 구름 위에 떠 계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팔을 펼치시자 손에서는 태양보다도 찬란하고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는데 파티마에서도 성모님께서 똑같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쿠아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이 어떤지 나중에 베르나르도가 묘사하는데 사실 파티마 성모님 저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티마 성모님이 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모든 고통을 하느님을 거스른 죄에 대한 보상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간청으로 기꺼이 참아받겠느냐? 세아이가 예,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대답하니까 성모님이 그러면 앞으로 너희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손을 뻗쳤는데 이렇게 눈부신 빛이 손에서 뻗쳐나온 거고요. 이 그 빗줄기에 너무나 강렬한 빗줄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꿰뚫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건 모르지만 그 빛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다시 쿠아파로 돌아와서 이제 성모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시면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하기를 바란다고 이르셔요. 그리고서는 나는 너희들이 정해진 시간에 묵주기도를 하기를 바란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례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말 집중을 해서 정성껏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둘러서 기계적으로 묵주기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조카들이 어렸을 때 묵주기도 하던 게 항상 생각이 나는데 이제 경매 시장에 간 거 같죠. 안에 계시는 분이 말하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주 기도를 바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라 이르십니다. 각 단의 신비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섯 번의 첫 토요일 신심을 지키라고 또 구하파에서 당부하십니다. 파티마랑 정말로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3차 세계대전을 서두르게 할 것이다. 예, 지금 굉장히 실감이 나는 세계 정세인데 파티마에서도 그러셨죠. 7월 13일 날 예,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게 그대로 실행되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BO 11세 교황 때 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제 성모님 예언대로 1차 대전은 끝나지만 더 큰 2차 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쿠아파 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키예브에서 성모님이 발언하셔요. 거기서도 다시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러시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조건부 예언입니다. 정말 충분히 우리가 성모님의 요청에 응답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월달 발언에는 베르나도르에게 묵주기도의 역사를 눈앞에 펼쳐주세요. 하늘을 보게 하시는데 이제 그 성인들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묵주기도가 어떻게 받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장면이 펼쳐지는데 흰옷을 입은 성인들이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부르며 행진합니다. 근데 맨 앞에는 초세기 교회 신자들과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뒤로는 하얀 긴 옷을 입은 성인들이 빛나는 묵주를 손에 들고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근데 이게 신기한 게 한 명이 성경을 읽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을 듣고서 묵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묵주기도의 각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침묵 중에 기도를 한 다음에 한 번의 주님의 기도와 열 번의 성무성을 바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들이 내가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묵주를 건네준 사람들이다. 바로 이제 도미니코 성인과 도미니코 수도자들이고요. 그 뒤를 세 번째 그룹이 이었는데 이제 갈색 옷을 수도복을 입은 프란시스코 수도자들이죠. 이 두 번째 그룹으로부터 묵주기도를 전해보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그룹이 또 중요해요. 이런 여러분과 같은 평상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릅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평신도 분들이시죠. 수가 너무나 많아서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9월 달에 발언하셨을 때도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베르나로가 성모님께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성당을 짓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성모님께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는 것을 꼭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성전을 원하시는데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일단 그 왜 그러셨을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 당연히 아니죠. 루르드나 파티마에서도 여기에 내 아들 기억해서 경당을 지으라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박해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너희들 가슴 속에다가 성전을 세워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네, 너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네, 바로 정확히 이 무렵에 니카라과의 공산정권이 장악을 하고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 하여튼 은총 지위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사실상은 진정한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제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3일 파티마처럼 또 마지막 발언이 10월 13일에 있어요. 여기서는 언제 성모님께서 많은 이들이 성모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우셨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너희 십자가를 짊어질 힘을 주시라고 주님께 청하여라. 더 이상 이렇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산란하지 마라. 난 너와 함께 있겠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와 함께 여기 있으며 나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이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쿠아파 성모 발현은 2년 만에 지역 주교님의 인준을 받게 됐고요. 이제 이 발현이 너무 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베르나르도에게.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1995년도 64세로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00년도에 선정을 하시죠. 비록 5년일지라도 정말 성모님의 그 뜻에 따라 사제로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이제 강론이 너무 길어졌죠? 이제 끝맺을게요. 하여튼 파티마 성모 성지까지 이렇게 불리움 받은 여러분이 파티마 성모님 부탁처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묵주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변 모두를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막 바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정성껏 바치고 또 그거를 묵상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잘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묵주기도야말로 악마와 그 세력들을 쫓아버리는 강력한 권위가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봉헌성가 210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우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이 너로 오시는 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일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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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사랑해 주님을 모시게 합당찬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하오리다. 성체성가 175번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보다 큰 사랑이 있으랴. 내 영혼이 침묵 중에 정성된 기도를 드리네. 심을 주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성모님 발현 소송당에서 이렇게 미사드리게서 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 충만한 성지순례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과 39번입니다. 성부여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 위에 몸 바치는